Okay. 이게 얼마예요? 1장. You need officer? 나온 거예요, 우리? 와씨. 어떻게 난민이야, 난민. 난민 처음 나왔어요. 장장 3시간에 걸친 비자 발급도 끝났으니 이제 본격적인 네팔 입성. 공항을 빠져나가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 시내를 통과하는 병만족. 그들이 향하는 곳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 유산이자 네팔 힌두 문화 최대의 성지 파슈파티나트 사원. 사원의 나라 네팔. 그중 파슈파티나트 사원은 갠지스강의 지류인 바그마티강이 흐르고 있어 힌두교도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최후의 성지로 추앙받는 곳입니다. 힌두교인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을 마감하는 곳 파슈파티나트 사원. 이곳에서 병만족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별한 생전 신고식을 시작하려 합니다. 저희가 갈 곳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느낄 수 있는 곳이거든요. 한국에서의 나를 버리고 이제 병만족으로 다시 태어나는 생존 신고식을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삶과 죽음. 저기 화장터 아니야? 화장터. 화장터라고요? 진짜요? 저기 사람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저기 화장을 하는 사람. 지금 세 명 화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 이번은 수행 버전인가? 난 언제쯤 죽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 기분 또한 묘했어요. 기분이 그 묘하네. 우리는 이제 생존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건 이제 삶을 끝내는 지금 그런 의식이니까. 누군가의 삶이 끝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존의 시작을 이야기해야 하는 아이러니. 시작부터 예사롭지 않은 정글의 법칙인 히말라야. 다음엔 무엇이 병만족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 네. 아, 꾸꾸리. 날렵한 칼날과 힘을 잘 받게 만들어진 구조로 전사의 상징이 되어버린 네팔 전통 단검 쿠크리.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말라야 구루카족이 이 단검 하나로 영국군을 전멸시켰다는 일화는 유명한데요. 와, 칼이 약간 우리나라 나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네. 그러니까 자기의 손에 맞게 약간 전체 다 큰 칼 하지 말고 작은 칼, 뭐 큰 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저 이게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무게감이 여기에 있잖아. 무게감이 여기에 있어서 아. 치긴 도끼처럼. 작은 게 좋아요? 아니면 요 사이즈가 좋아요? 요 정도 사이즈가 한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나무도 할 수 있고 나무도, 예, 무게감이 좀 무겁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 정도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나무도 할 수 있고 그냥 전 준비해 줄 줄 알았어요. 점점점 이제 다가오네요. 정글로 가는 이렇게 한 걸음 가는 거. 어우 씨. 뒤에서 뭐 우와. 야, 간단한 걸로 사. 그리고 작은